안녕하세요.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이현주한 약사입니다. 저는 채식을 시작한 지가 19년째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채식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뭔가 불안불안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채식을 해봐야지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채식을 왜 하는가 물어보면 건강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음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들뜨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음식, 그리고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음식,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화하고 우울하게 하는 음식,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또 안정되게 하는 음식으로 통곡식과 컬러푸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거창한 음식을 드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정성껏 나를 위해서 음식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채식 식단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로 먹어야 된다 하는데요. 비타민 B12가 사실은 영양소로 식품군에 존재한다기보다는 동물들이 장을 통해서 비타민 B12가 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으나 식물성으로 먹으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죠. 그러면 채식을 하면서 비타민 B12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의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의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자체적으로 합성하고 또 문제없이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점은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채식을 하면 어지럽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근이나 또 연잎과 같은 그 식재료들은 철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철분은 철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먹는데 왜 나는 어지럼증이 해소가 안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평소에 식단에서 철분제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철분 수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칼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갱년기 즈음의 여성분들이 평생 안 먹던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유는 물론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만 단일 풍부한 제품이 아니라 우유 안에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몸에서 뼈에서 칼슘이 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어서 보충하는 칼슘은 칼슘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야만 이게 커버가 되는 반면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들은 뼈에서 용출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어도 유지가 잘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슘이 많은 식품들로는 뭐 아몬드라든지 또 시금치라든지 또 구기자나 또 현미도 많고요. 콩 종류에도 칼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식물성 채소들의 영양은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런 영양들을 통틀어서 파이토케미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스는 식물들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인데요. 식물들의 컬러와 냄새와 그리고 맛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를 제대로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려면 조리하실 때 식물들이 갖고 있는 색깔과 맛과 향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몬도 밸런스가 맞춰지고요. 혈압 조절해주고 혈당 조절해주고 또 항노화, 항산화 작용까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항균 작용 또한 뛰어납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채식이 좀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연세가 드시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은 것을 제대로 흡수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영양의 밀도가 있으면서 영양의 흡수가 잘 되는 음식군을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 감소증이나 이제 그 근육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비율이 적어서 아무래도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운동을 하셔야겠죠. 네. 운동을 통해서 이 퇴행성 질환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NBA 선수들은 비건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육식을 하시는 바디빌더나 운동선수들은 이 근육이 빨리 지친다는 거예요. 근육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육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구력이 떨어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비건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근육 자체가 굉장히 밀도 있게 잘 형성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건강하면서 또 슬림한 바디라인을 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후를 계획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건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